이두 가지 팩트로 금일 원전테마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하루에 20, 30통씩 문자 오고 전화 옵니다. 어제 시간외로 뜬 종목 내가 잡으라고 했는데 뭐 잡아서 수익 좀 봤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죠. 제가 장중에서 실시간으로만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식스터디 아카데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7월 9일 화요일 국내 주식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당장 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10분 내 짧은 영상으로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혼조세로 마감에 들어갔습니다. 파월 의장 의회 발언이 금일 23시 일정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두고서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IT와 소재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테마가 약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WTI는 미국 허리케인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에 들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원가량 오른 1381원 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체크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9.62포인트 상승하면서 2867포인트로 마감에 들어갔죠. 어제와 비슷한 뉘앙스로 오전장에는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며 양봉을 띄어냈습니다. 자,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장시작에 큰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최고점 기준 종가보다 10포인트가량 상승 부근까지 올라갔지만 1시간도 유지하지 못하고 응봉까지 만들어냈던 오전장이었고 오후장 반등세로 꾸역꾸역 양봉을 만들어낸 차트입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2900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집안을 다져주는 모습이라고 보기엔 쌓여지는 매물들이 지금 차익 구간에서 털어지는 매물보다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코스닥 체크로 들어가보면 1포인트가량 상승한 860포인트로 마감에 들어갔습니다. 저번 달 내내 흘러내리던 음봉세가 멈춰지고 아주 천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코스피와는 다른 견고한 우상향을 그리는 줄 알았지만 기관의 매도세와 또 외인의 시장 참여율이 너무 작았기에 버티지 못하고 코스피와 같이 흘러내렸고 장 막판에 들어서는 외인 수급도 코스피 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큰 양봉세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에 마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지수만 놓고 보자면 크게 밀려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방어에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900선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 많지만 4개월간 움직임을 보자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금일 전체적인 종목 등락률을 확인을 해보면 코스닥은 상향을 기대했던 제자리,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을 우려했던 제자리로 오늘 하루는 원전 테마를 제외하고서 뚜렷한 테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개인 종목들의 상승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월 9일 화요일 금일 주요 섹터 종목들 확인을 해보면 일단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을 텐데 원전 이슈 테마로 쌍두마차가 둘 다 상한가에 들어갔죠. 서전기전 그리고 한전산업 두 종목이 독보적이었고 그 외에 우리기술과 S&T 에너지까지 적지 않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의 상승 요인,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코 정부에서 30조 규모의 자금으로 총 4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알다시피 원전 업계에서는 보안,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로 인해서 현재 한국 수주협회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팩트로 금일 원전 테마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끝까지 힘을 끌어모아서 마감에 들어갔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자, 당연히 지금 장 흐름에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올라간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도체, 제약, 냉각 테마 안에서 한두 개씩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코아스가 2연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원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테마가 없는 상황이고, 또 원전 테마 또한 아직까진 선명한 상승 테마라고는 보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17시 기준 시간의 단일가 상승 종목들 확인해 보면, 새로운 움직임이나 또렷한 테마들의 움직임은 없고, 에너토크, 그리고 우리 기술로 원전 수급을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비만 치료제로 대봉 LS가 한 발짝 이동하고, 그 이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이 미지근한 움직임으로 끝이 났죠. 자, 그리고 내일 주식장에 대비해야 하는 주요 경제지수 발표 일정들 확인을 해보면, 오전 8시에 한국 실업률 발표, 그리고 오전 11시에 뉴질랜드 금리 결정, 이두 가지 주요 일정이 장시간에 잡혀 있지만, 변동성을 가져다 줄 발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원유 재고 발표와 그리고 연준 의장 연설이 금일 미증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시작해서 이길 국내 장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 주식 선생이 매일 실시간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장중 실시간 매매 정보방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졌던 매매 내역들 꼼꼼하게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11분에 짚어드렸던 인벤티지 랩, 금일 장시작에 추가 슈팅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진입가 대비 평균 15% 이상 수익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요일 오전 9시 13분에 짚어드렸던 풍산, 3거래일 만에 슈팅 나와주면서 진입가 대비해서 5% 수익 구간까지 진입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짚어드렸던 LS 에코 에너지, 정확하게 진입 10분 만에 5% 단타 수익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제 오전 9시 19분에 잡아드렸던 바이넥스, 금일 장 마감 직전에 올라오면서 1거래일 만에 진입가 대비 5%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금일 네 종목으로 22% 추가 수익 챙겨가면서 7월달 7거래일 만에 누적 수익 152%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저도 하루에 2, 30통씩 문자 오고 전화 옵니다. 어제 시간외로 뜬 종목 내가 잡으라고 했는데 뭐 잡아서 수익 좀 봤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 전화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죠. 제가 장중에서 실시간으로만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수익 났다고 저한테 10원짜리 한장 주는 사람 없습니다. 몇 억대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코 묻은 돈은 제가 줘도 안 받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있으니까, 영상 댓글에 올려드린 링크나 번호, 아니면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무료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달간 실력 체크해보시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빠르게 무료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7월 9일 화요일 시황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